2019년 10월 24일 밤 10시 23분입니다. 양동마을을 소개하는 조선일보 10월 17일자 이 가을 경북으로 떠나자 라고 하면서 뭐 하회마을도 소개하고요. 그 다음에 안강에 있는 양동마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양동마을 요 옆에 그 옆에 사는 그 안강 6.25 전쟁 때 안강 전투 전적 비가 서 있는 곳도 있기도 해요. 이 양동마을은 안강읍에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차를 타고 뿅 가면은 한 15분 만에 도착하는 그런 곳입니다. 뭐 물론 저도 가봤고요. 근데 양동마을이 관광 명소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제가 이 양동마을에 신문에 소개된 사진은 제 썸네일로 표지로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. 여기 가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. 뭐 풍수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전형적인 배산임수. 그러니까 야트막한 산을 등지고 물이 굽어서 흐르고요. 그 다음에 덜이 펼쳐져 있습니다. 안강의 덜력이 넓어요. 경주 지역 중에서도 아주 넓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매 기간인데 농협 중에서도 안강 농협이 바쁜 편에 속하는 만큼 그 넓은 덜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. 근데 조선시대 반촌 마을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. 볼 수 있는 곳이다.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. 뭐, 반촌 마을은 무슨 반촌 마을입니까? 이걸 보면요. 조선 착취의 그 풍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오르막 동네가 이렇게 언덕배기 마을이거든요. 약간 언덕배기 마을인데, 정상 거의 한 8부 정도 높이에 양반의 가옥이 있습니다. 양반의 가옥이 있고, 그 밑에는 다 이제 초가집들이에요. 이 뭐냐면은, 이 양반이 아침에 어흠 하고 이제 아침 기침을 하고 딱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살피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. 일상생활이. 실제로 가보시면. 집에서 보면 저 집에 뒷마당에 장독대까지 다 보여요. 아랫집에 쫙 다 보이고 저 앞에 이제 펼쳐져 있는 덜판까지 다 보여요. 그래서 이 농민 그 자기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작업 상황을 동향을 쫙 다 살필 수가 있어요.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감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시선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그 박정자 교수의 책도 있습니다만, 이 박정자 교수는 사르트르와 또 미셸 푸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.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. 이 시선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모든 건축물은 정치적이다. 뭐 이런 그 용어가 제가 떠오르는데요. 이 마을이 딱 그렇습니다. 그 시선은 권력이다라는 그 책은 특히 교도소의 감시 체계를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면서 그걸 철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, 이 양동마을의 가옥 배치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. 양반이 그 땅 주인이죠. 지주가 자기 소작농들의 행동들을 감시하는 겁니다.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또 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그러니까 그걸 타파하자는 게 공산주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, 그 지주제의 그 소유권이 그대로 정부 권력으로 넘어가 버린 게 지금 바로 북한입니다. 토지개혁이 대한민국에서 유상몰수, 유상분배했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무상몰수, 무상분배를 앞세웠지만 결국은 국가 권력의 노비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그 북한의 토지개혁의 허구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. 이 조선의 착취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이 양동마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 양동마을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와 초가집 멋있다, 저런 데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, 한옥 멋있다, 저런 데 살았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가끔 재미로 구들방에 따뜻한 그 온도 역시 좋아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는, 고구마 구워 먹고 체험 한번 해보고는
야, 한옥 좋더라. 역시 우리 정서에는 한옥이 맞아. 이런 착각들 제발 일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. 버튼 눌러서 도시가스로 방 데우고, 버튼 눌러서 따뜻한 물 나오고, 버튼 눌러서 밥하고 세탁하는 현대 문명이 좋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양동마을을 둘러봐야 할 관광 명소로 꼽고 있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조선시대의 착취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동마을이다. 그런 그 생각으로 이 마을을 만약에 가더라도 둘러보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